MBC 사장 사퇴와 박문진 이사 전원의 대국민 사과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MBC PD수첩은 지난 11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쓴 영상에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재연 영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공영방송이 낼 수 있는 이는 공영방송이 낼 수 있는 수준의 방송사고가 아니다. 방송사고가 아니라 액추얼 멜리스, 현실적 악의에 의한 의도된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MBC는 대통령에 대한 자막 조작에 이어 영부인에 대한 화면 조작까지 거침없이 방송 조작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공영방송이어야 할 MBC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 조작의 달인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한다. 지난 11일은 조작, 왜곡, 편파 방송으로 MBC가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날로 우리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은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MBC 조작방송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조작방송을 하고 나서 소용없는 사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면 오산이다. 국민의힘은 MBC 사장의 사퇴와 MBC를 이진기용으로 만들고 방임하고 있는 박문진 이사 전원의 대국민 사과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